자, 두 번째 이슈는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에 몰렸던 자금들의 흐름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기하급수적 엄청난 자금이 몰렸었는데 이런 자금들도 지금 투자처를 찾지 못하면서 시장의 상승에 힘을 불어넣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자금들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도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죠.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27일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이틀 정도가 남았는데, 자, 이제 이런 공모가 다 끝이 나고 여기에 몰렸던 많은 돈들이 그래도 증시에 좀 흘러 들어오면서 힘이 돼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이것마저도 깨졌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 때문에 뭐 사실 우리 수급이 안 좋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생각했는데. 그러면은 그 말이 된다고 하면 사실 이제 청약 환불금 나오면은 사실 시장이 좀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걸 보니까 사실 뭐 그런 이슈 뭐 작용을 아예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주요하게 작용하진 않은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요. 일단 신용 대출을 일으켜서 청약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곧바로 거의 대출 상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이제 은행권에 따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 증거금이 환불됐던 지난 21일 5대 주요 은행의 신용 대출 잔액이 이제 19일 이제 청약 그 한 날 대비해서 7조 원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가계 대출이나 신용 대출은 항상 늘어왔는데 이렇게 갑자기 7조 원이 급감했다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그 영향이었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은행별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1조 4천억 원 정도 줄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이제 지난 17일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 당일인 그 청약 당 전날에는 이제 139조였는데 그게 이제 청약하면서 146조까지 늘어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환불되고 나서 그대로 바로 139조로 돌아가서 이제 숫자만 그게요. 놓고 본다고 하면은 거의 그냥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을 위해서 빌렸다가 그대로 갚은 꼴이 예, 그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한 6조 원 정도 이렇게 줄어들면서 아무래도 거의 이제 사실 청약하시는 분들 마통을 많이 뚫거든요. 그래서 그쵸. 거의 LG 에너지 솔루션 영향이었고 그대로 재투자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은행으로 다시 돌아갔다.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럼 진짜 그냥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만 딱 받고 나머지 금액은 바로 상환해 버리는 양상이 나타난 것인데 네. 그렇다면 증권 계좌에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만약 투자 이 공모 청약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증권 계좌로 돌아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이것도 지금 섣불리 뭘 매수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원래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네. 확보한 다음에 LG 엔솔 참여하신 분도 많았거든요. 그쵸. 그런데 그분들도 지금 일단 투자를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일단 예탁금만 해도 20조 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0조 원이 그럼 그대로 이렇게 증시로 갔냐? 그게 아니라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지금 금융투자협회의 그 지금 자료를 보면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고요. 뭐 지금 유동자금이 있긴 한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수가 계속 내려가고 있고 물론 지금 개인의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뭐 하나를 이렇게 주도하는 섹터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 뭔가 사들일 수 없고 계속 예탁금으로 남아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이래서 사실 뭐 증권가에서도 사실 이런 것들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벤트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사실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합니다. 워낙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요. 이런 자금들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실 좋게 보고 있고 네. 사실 지금 어디 손이 나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네. LG 에너지 솔루션 보면 거의 한두 주 받으신 분 많거든요. 비례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분들이 균등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분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27일에 다시 추가 매수할 것이다. 좀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아니면은 사실 이제 다음 달에 현대 엔지니어링 그 네, 공모 청약이 있습니다. 다음 달 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모주만큼은 사실 개인 투자자들 그렇게 배신하지 않고 물론 배신한 경우가 있었지만 네. 대체로 수익을 줬기 때문에 여기에 또 그대로 가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고 아니면은 그냥 다시 다 기다리다가 은행 계좌로 다 빠지지 않겠냐 전문가들 이렇게 세 가지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에 몰렸던 자금들이 조금 우리 시장에 좀 힘을 줘야 되는데 사실 뭐 방향성을 찾기가 쉽지 않고 올라가는 주식을 찾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일단은 대기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뭔가 조금 더 활력을 줄 수 있는 트리거가 나타나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광수 기자와 함께 이슈 두 가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오늘 또 재미있는 이슈도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